그 우리가 보통 상처가 나거나 뭐 치료 과정에 보면은 네. 연고가 나은지 네. 요즘 또 붙이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스티커처럼 네. 스티커가 나은지 아니면 두 개를 다 사용해도 괜찮은 건지 선생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실제로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뭐가 더 좋냐, 나는 하나만 쓰고 싶다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물론 흉터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흉터에 따라서 무엇을 쓰는지는 서로 장단점이 조금 있지만 절개했던 수술 흉터라고 한다면 실리콘 시트가 제일 좋습니다. 아, 수술 이후에? 예. 근데 어떤 효과가 있냐면 실리콘 시트를 쓰게 되면 튀어오르는 흉터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우리 만져보면 약간 오돌오돌해지는 네. 연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붙이기 어려운 부위도 많거든요. 네. 예를 들면 눈꺼풀에 찢었는데 아, 눈꺼풀 맞아요. 붙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입술 옆에 붙이고 다니면 자꾸 말하면서 떨어져요. 네, 저도 옛날에 눈 밑에 네. 자꾸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굴곡이 많이 지는 이제 귀 같은 부위라든지 아. 실리콘 시트가 접착이 어려운 부분들은 당연히 연고를 써야 되고요. 그 연고를 쓸 때는 자외선 차단 기능까지 있는 걸 쓰는 게 좋을 거고 물론 이제 몸 안에 햇볕 노출이 없는 곳이라면 무엇을 써도 상관없겠지만 한 가지를 추천하라고 한다면 실리콘 시트가 나을 거예요. 그렇군요. 3개월이 흉터가 만들어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3개월 정도는 흉터 관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